12학년 큰손자의 아이스 하키 경기에 왔습니다. 밤 9시에 경기 시작입니다. 청색 저지 쿠폰이 손자입니다. 손자 팀에는 12학년 학생이 6명이라고 합니다. 12학년이면 한국의 고3이죠. 대학 입학 준비로 바쁜 때예요. 아이스 하키는 체력 소모가 많아서 선수 교체를 자주 합니다. 손자의 첫 골 성공입니다. 손자가 넘어졌어요. 저녁에 수영 강사 알바이트까지 하고 아마 피곤할 겁니다. 퍽이 손자의 헬멧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팀이 페널티 샷을 얻었습니다. 3월에 세컨더리 스쿨 재학 중의 마지막 학기 시즌이 끝납니다. 고교 재학 중의 마지막 시즌인 거죠. 경기 함께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